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영광입니다. 예. 예. 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솔로 앨범 혼자서 이제 하는 앨범이 나와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또 여쭤보려고 왔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앨범이 사랑을 받을까요? 많은 받을까요? 사람들에게. 네, 4장. 4장. 여름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에이스는 무조건 좋은 건데 그치, 이게 컵이 나오면 그 여러 사람 사랑을 받는데 스와드는 약간 좀 취향이 좀 한쪽으로 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에이스는 무조건 좋은 거야. 네. 취향이 좋은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경쟁자야. 응? 맞네요. 막 서로 다섯 명 있는데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음반을 낼 때 동시에 그쵸? 다른 사람도 막 낼 수 있어. 그런데 기사인데 정렬적인 나를 도와주는 기사 태양 여름에 6, 7, 8일 여름으로 뭐거든 여름부터 그게 히트치는 거지 아 이게 지금 내도 여름에 히트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아직 나왔어요? 나왔어요? 19일 날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좀 2, 3월은 막 다른 곡하고 경쟁이 되다가 여름부터 굉장히 히트를 칠 것 같아 아, 전 세계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 에이스가 전 세계로 하는 것 같아. 국내보다 그게 해외에 굉장히 더 히트를 많이 칠 수 있나요? 4장. 4장, 오케이. 처음에는 이 에이스 펜타클, 이 에이스가 굉장히 좋은 거 과거, 현재, 미래 결과를 보는데 다 에이스가 나가. 에이스 무조건 처음에 잘 되는 거야. 어머. 그리고 그 굉장히 시작이 좋은 거고. 근데 월드카드 나왔어. 네. 월드. 이거는 외국이야 말 그대로. 이게 그리고 타로 카드 마지막 카드예요. 완성 카드.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.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. 제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? 공연. 바로 2월부터 시작해. 이민월이니까 다음 달 이민월이야. 2월이야. 아 진짜 시작을 그때 하면 좋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제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? 올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막 그런 그 내 동지도 생기고 막 새로운 친구들 많이 생기고 하지만 통관리가 이제 좀 안 될 수는 있어 올해 내년 지출을 하고 싶어져 또 사람 만나고 막 선물해 주고 싶고 막 동료들한테도 그래 네 오늘 그래도 좀 고민이 풀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. 수고하셨습니다 네. 오늘 이렇게 타로 카드를 보러 왔는데 그래도 이번 연도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을 꼭 기억해서 그때 많은 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은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뵐게요. 안녕!